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벌써 세월이 진짜 빠릅니다. MSCI를 또 공부할 때가 다가왔네요. 아마도 많은 기리분들이 MSCI 투자법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금 이해가 부족하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떠한 기업을 매수하는 전략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일단 MSCI가 뭔가 이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M이 있죠. 이 M이 무엇인가? 미국의 모건 스탠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모건 스탠리가 발표하는 세계 주가 지수인데요. 참고로 지수가 무엇인가? 우리가 맨날 코스피, 코스닥 지수 보죠.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투자할 때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보는 것처럼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은 투자를 할 때 이 MSCI 지수를 꼭 본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정말 많은 펀드 매니저들의 투자 방향을 결정짓는다. 이 정도까지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SCI는 1년에 4번 조정을 합니다. 2, 5, 8, 11월. 그때마다 편입되는 기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편출이 되는 기업들이 있는데 보통 편입이 되면은 주가가 오르고요. 그 다음에 편출이 되면은 주가가 하락하는 그러한 형태를 나타냅니다. 물론 100%는 없겠지만요. 그래서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뉴스가 나왔죠. 내달 MSCI 편입 후보는 LNF 그리고 FNF 지금이 매수 적기. 오는 11월 모건 스탠리 캐피네셔널 인터내셔널 MSCI 지수 리밸런싱 있습니다. 그때 LNF 그리고 FNF가 신규 편입이 유력하다고 하네요. 그 말은 주가 상승에 조금 더 베팅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현재 MSCI 신흥국 지수의 추정 자금은 약 2조 달러, 무려 2370조나 되는데 그 정도의 큰 돈에 패시브 자금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최근 호재가 많이 부족하고 장이 좋지 않은데 이러한 시점에서 이러한 호재가 나온다면 충분히 더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전략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11월 MSCI 반기 리뷰에서 2차전지 양극재 생산기업인 LNF와 FNF홀딩스에서 인적 분할 때 패션기업 FNF의 한국 지수 편입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 가지가 더 있는데요.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SD바이오센서. 이 세 가지도 편입 가능성이 분명 존재하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는 크다고 하네요. 그러니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LNF, 그 다음에 FNF는 아마도 편입될 가능성이 80% 이상이다. 그 반면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SD바이오센서는 50-50이다. 그러니 편입이 될 가능성이 분명 존재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닐 수도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반면 편출되는 기업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신세계, 제일기획, 휠러홀딩스 이 세 가지 기업은 편출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높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언제 확실하게 정해지는가 그걸 봤더니 11월 반기 리뷰 발표일과 실제 병경일은 각각 11월 12일부터 30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딱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길이 11월 12일부터라고 하면 아직 한 달이 넘게 남았는데 그런데 벌써부터 이걸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 내용이 바로 기사에도 나와있네요. 실제 편입까지는 두 달 가까운 시간이 남아있지만 가격 반영이 빨라지는 추세라서 현 시점에서 편입 후보 종목을 담을 마다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MSCI 8월 변경에서 편입이 결정된 SKIT, SK바이오사이언스, 에코프로빔은 일찍이 가능성이 점쳐지며 지난 7월이랑 8월 평균 22.4%, 28.9%의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때 시장이 좀 괜찮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그 정도 급등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겠죠. 다음으로 지금까지 보셨는데 야 조금 긴가민가 하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딱 3분 만에 아니 2분 만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외국인 한 분이 계십니다. 이름은 길동홍. 이 사람은 한국의 오징어 게임을 보고 야 한국 주식에도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러한 생각을 갑자기 하는데요. 그런데 아는 거라고는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오징어 게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 어디에 투자할지도 모르겠다 그냥 마음을 접어야겠다 라고 하는 찰나 갑자기 주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MSCI라는 바구니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는 모건 스탠리가 세계에서 유망하고 좋고 뛰어난 기업들을 다 담아놓은 바구니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리고 이 바구니에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한국에서 유망한 그러한 기업들을 다 넣어놨다고 하더라. 그러니 만약 네가 이 바구니를 사면은 한국의 유망한 기업을 그냥 싹 다 사는 거야. 그러니 한국에 투자하고 싶은 너한테 딱 맞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길동홍 씨는 이 바구니를 사면서 이제 한국에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길동홍 씨의 자금이 우리 한국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방금 전에 보다시피 편입되는 기업이 있고 편출되는 기업이 있는데 편입되는 기업들은 최소 몇백억에서 많게는 몇천억까지 그 정도의 자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시가총액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얼마가 들어오냐 거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해지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중요해지면서 사람들이 선제적으로 매수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 우리가 만약에 길이 주식회사가 있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1개월 뒤에 외국계 증권사에서 갑자기 3천억치 매수를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야, 당연히 미리 매수해야지. 개꿀이네. 그래서 이러한 매수세도 몰리고 그 다음에 진짜로 패시브 자금도 들어오기 때문에 보통 주가는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편출은 또그 반대고요. 자, 여기까지 MSCI 바구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고요.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입 예상은 LNF, FNF가 일단 확률이 조금 높고요. 그 다음에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SD 바이오센스는 아직까지는 긴가민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위 다섯 개 기업을 한번 공부를 해보고 야, 이 기업은 괜찮다 이러한 생각이 든다면 충분히 매수의 기회로 삼아 되겠죠. 그래서 기업분들이 이 기업을 11월 12일까지 좋은 가격에 매수하고 이렇게 들고 가면은 좋은 흐름이 나올 확률이 조금씩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지금까지 증명이 되었고요. 다만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절대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부러지면은 당연히 이러한 주식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때 혹시나 생각처럼 흐르지 않아서 주식에 당연히 물릴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할 만한 주식을 매수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 설령 이번에 물리더라도 뭐 1년 정도 들고 가면 당연히 오를 만한 기업이다. 이러한 판단이 내려져야 매수를 할수 있다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위 5개가 전부 다 편입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 만약 그때가 되면은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업분들이 어떠한 주식을 매수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러한 호재를 등에 업고 어떠한 주식을 매수할 때도 이 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년 이상 주식을 보유할 생각이 없다면은 단 10분도 보유하지 말라. 이 말을 워렌 버핏 아저씨가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10분을 보유하지 말라는 거잖아. 9분짜리 단타를 9분짜리 단타를 치란 소리네.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지만 진짜 본질은 주식은 좋은 주식을 사서 그 다음에 길게 투자한다. 여기에 본질이 있다고 볼수 있겠죠. 항상 이 부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편입되는 5개 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그 다음에 어떤 차트인지만 쓱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LNF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습니다. 부담되는 거 사실이죠. 그리고 기업분들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LNF 2차전지에 관련된 기업이죠. 다음입니다. FNF 최근 들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MSCI에 편입되는 기업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흐름을 나타냅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주가가 올라야 바구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FNF는 기리분들이 아시는 브랜드인 디스커버리, MLB 이러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크래프톤 최근 들어서 올라갈까 말까 올라갈까 말까 박스를 그리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기회에 그 다음에 다른 호재도 현재 많습니다. 올라갈 수 있을지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카카오게임즈 최근 들어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측하기도 야 이거 될지 말지 조금은 긴가민가다. 여기서 주가가 더 오른다면은 그때는 또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카카오게임즈 여기가 저점일까요? 아니면은 여기서 더 내려갈까요?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ST 바이오센서. 개인적으로 진단키트가 조금 어둡기 때문에 이 주식을 매수할 때는 다른 기업들보다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차트가 쌍바닥 형태를 딱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여기가 진짜 바닥일지 아니면은 한번더 뚫고 내려갈지 꼭 깊게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MSCI 리밸런싱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그리고 기업분들이 매수를 할 만한 5개 기업이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러한 기업들은 무조건적으로 바로 매수하는 것보다는 두 가지가 일단 있어야겠죠. 첫 번째, 무조건 공부를 해보자. 그리고 설령 물리더라도 야,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회복을 할 거야. 이런 기업만 사자. 그리고 두 번째, 절대 하루 만에 사지 말자. 분할 매수, 최소한 5일짜리 분할 매수는 생활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달 뒤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그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바이오!